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에 위치한 1440평의 전원주택지 겸 귀촌 기농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여기는 제천시 덕산면의 면수제지 초입입니다. 귀촌 기농용지 소개 전에 덕산 면수제지 먼저 구경하고 가실까요? 덕산 레카가 보이고 흥원 철물 건재도 보이고 영광 종합상사의 대풍마트도 보이고 돼지다방도 보이고 막국수집도 보이고 덕산중기도 보이고 만리성 짜장면집에 연세의원도 보이고 우체국에 파출소도 보이고 코스마트에 떡방앗간도 보이고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도 많고 빵이랑 커피랑의 농협의 이발소의 약국에 다방의 슈퍼에 진짜 있어야 할 편의시설들은 다 있죠? 저 뒤로 가면 더 많습니다. 핑크색 부분이 오늘의 소개 토지입니다. 중간에 길이 나면서 양분되었네요. 길 오른쪽의 넓은 토지입니다. 면적은 약 900여 평 정도 될 듯하고요. 무슨 채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가지런히 심겨져 있네요. 모양은 북서 남동의 준직사각 지형입니다. 동향 또는 동북향의 전원주택과 함께 넓은 정원과 텃밭을 꾸미기에 아주 적당할 듯 싶습니다. 길 왼쪽의 작은 토지입니다. 면적은 약 500여 평 정도 될 듯하고요. 동쪽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는 부정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이 밭도 역시 동양의 전원주택과 함께 넓은 정원 그리고 텃밭을 꾸미기에 적당할 듯 싶네요. 토지에서 보여지는 북쪽, 동쪽, 남쪽의 풍경인데요. 저쪽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면수제지이고요. 불과 5분 거리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 토지로 진입을 한 것이고요. 이 도로가 1440평의 토지를 양분시킨 도로로서 도로 양쪽으로 토지가 위치하는 것이고요.
도로 왼쪽의 500여 평 작은 토지 아래 동쪽 방향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네요. 토지의 동쪽 경계선, 개울의 접한면에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이 보이고요. 이렇게 보니 토지의 모양이 그렇게 심한 부정형지는 아닌 것 같죠? 여기는 도로 오른쪽의 넓은 토지 약 900여 평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모양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요. 북동쪽이 약간 낮게 경사가 졌네요. 이 양쪽 토지 둘 다 향이 다소 아쉬울 수 있겠으나 조용하고 한적한 귀촌 기농을 즐기기에 최적일 듯 보이고요. 또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자칫 불편할 수도 있는 시골 생활의 부담감도 될 수 있는 적절한 전원주택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월악산 자락 덕산 면수재지에 인접하여 약간 외진 동양 동북향의 귀촌 귀농용지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현재 채소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남북이 길쭉한 세장형 토지입니다. 면적은 1440평이고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지 겸 귀촌 기농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48,000원, 평당 매매가는 12만원, 공정 매매가는 1억 7,300만원입니다. 필요 편의시설은 다 갖춰진 제천 단영권의 덕산 면수재지에 인접한 위치입니다. 시골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과 준도심생활의 편의로움을 동시에 향유가 가능하겠죠? 동향 또는 동북향 전원주택의 넓은 정원과 넓은 텃밭 조성에 최적화된 지형의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